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렁이에 관한 옛날 이야기를 모아보았습니다. 이야기마다 구렁이가 지니는 의미를 알아보며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선비 뱃속으로 들어간 구렁이. 아주 더운 여름날이었어요. 너무 더워서 나뭇잎이나 풀들도 지쳐 축축 늘어졌지요. 논밭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그늘을 찾아 한숨 돌리고 있었어요. 아, 더워. 너무 더워서 움직이는 것도 귀찮네. 개울가 커다란 바위에 앉은 선비는 옷자락을 벌려겨 바람을 냈어요. 그러나 미지근한 바람이 잠시 가슴을 스치고 지나갈 뿐 여전히 시원한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더운데 체면이고 뭐고 알게 뭐야. 선비는 중얼거리며 주변을 둘러보다가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먼저 등에 메고 있던 활과 화살통을 내려놓았지요. 바위 곁을 흘러가는 물에 들어가 더위를 식힐 생각이었지요. 선비는 무가 공부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활 쏘는 연습을 하러 들로 나왔다가 너무 더워 늘 자기가 쉬는 개울가 바위로 온 것이지요. 저고리를 벗어서 바위 옆에 소나무에 걸려던 선비는 멈칫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나무 위에서 요란한 새소리가 났거든요. 선비는 고개를 들고 나무 위를 쳐다보았어요. 나무 위에서는 황새가 마구 날개짓을 하며 울부짖고 있었어요. 저 새들이 왜 난리지? 무슨 큰일이라도 생겼나? 선비는 눈을 가느게 뜨고 나무 위를 쳐다보다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저런 못된 놈을 봤나? 나뭇가지 꼭대기에 있는 황새 둥지에서 새끼들이 목을 내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아래에서 커다란 구렁이가 슬금슬금 둥지를 향해 올라가고 있었어요. 어미 황새는 그런 구렁이를 쫓느라 날개짓을 하고 소리를 지른 것이었답니다. 아무리 생각이 없는 짐승이라도 남의 새끼를 잡아먹는 것은 용서할 수 없어. 선비는 얼른 바위 위에 놓아둔 활과 화살을 집어들었지요. 그리고 구렁이를 향해 화살을 겨냥했어요. 구렁이가 혀를 날름거리며 입을 벌려 막 새끼 황새들을 잡아먹으려 하고 있었어요. 선비는 힘껏 활시위를 당겼지요. 활시위를 떠난 화살은 힘차게 날아갔어요. 화살은 정확하게 구렁이의 머리를 꿰뚫었지요. 구렁이는 긴 몸뚱이를 맥없이 축 늘어뜨리고 떨어졌어요. 에이, 못된 놈. 선비는 바위에 떨어져 죽은 구렁이를 화살로 걷어 물에 던져버렸어요. 구렁이가 땅 기운을 맡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들어서 그런 것이지요. 선비가 주섬주섬 옷가지를 챙겨 입고 떠나려 하는데 황새들이 고맙다는 듯 선비의 머리 위를 빙빙 돌았어요. 구렁이 잡느라 더위가 싹 가셔버렸네. 선비는 옷자락을 휘휘 털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선비가 막 사랑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으려 할 때였지요. 대문 밖에서 장사꾼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장어 사세요. 맛 좋은 장어 싸게 팝니다. 장어 사세요, 장어. 그 말을 듣자 선비는 갑자기 장어가 먹고 싶어졌어요. 양념을 해서 화로불에 노릇노릇하게 구운 장어를 생각하자 입안에 군침이 돌았어요.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선비는 소리를 질러 부엌 일을 보는 하인을 불렀어요.
부르셨어요, 나으리? 너 얼른 가서 저 장어를 좀 사오너라. 오늘따라 장어 구이가 먹고 싶구나.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선비의 밥상에는 갓 구운 장어가 놓였어요. 선비는 입맛이 당기는지 장어를 실컷 먹었지요. 비싼 장어라서 조금밖에 사지 못해 선비가 남기면 다른 식구들이 먹을 작정이었지요. 그런데 선비가 혼자 다 먹어버리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은 맛도 보지 못했어요. 저녁을 너무 먹은 탓인지 선비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한밤중이 되자 선비가 자던 사랑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배야, 누가 나 좀 살려줘요. 그 소리는 온 집안에 가득 울려 퍼졌어요. 선비의 식구들과 하인들이 잠에서 깨어나 사랑방으로 몰려들었지요. 아니, 저 식은땀 좀 봐. 얼굴이 하얗게 질렸네. 모두들 선비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선비는 이불 위를 대굴대굴 굴렀지요. 온몸은 땀으로 푹 젖어 있었고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하인은 의원을 부르러 어두운 길을 내달렸고 선비의 아내는 쉬지 않고 손발을 주무르고 배를 쓰다듬었어요. 잠시 후 도착한 의원은 손목을 잡고 진맥을 했지요. 한동안 눈을 감고 맥박을 재던 의원이 입을 열었어요. 무슨 병인지 도대체 알 수 없군요. 체한 것 같기도 한데 자세히 보면 그것도 아니고. 그럼 낫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선비의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요. 글쎄요. 의원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저 마지못해 선비의 손과 발에 침을 몇 대 놓은 뒤 가버렸지요. 어느새 먼동이 터오고 있었어요. 선비는 밤새도록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방 안을 굴러다녔지요. 이제 선비는 기진맥진해서 움직일 힘도 없었어요. 고통이 조금 가라앉자 선비는 식구들에게 말했어요. 가슴이 답답해. 금방 숨이 넘어갈 것 같소. 마지막으로 내가 늘 쉬던 개울가 바위로 데려가 주시오. 하인이 선비를 업고 개울가로 갔어요. 가족들도 그 뒤를 따랐지요. 하인은 선비를 바위 위에 눕혀놓았어요. 선비는 마음이 답답할 때면 찾아와 쉬던 개울가 바위 위에서 숨을 몰아쉬었어요. 가슴이 조금 시원해지는 듯 했지요. 한동안 개울물 소리를 듣던 선비가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하늘 위로 치솟은 소나무가 보였지요. 그 소나무 위를 황새들이 날고 있었어요. 황새야, 어제 내가 구해준 새끼들은 잘 자라고 있니?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부디 새끼들을 잘 기르렴. 선비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을 날던 황새 한 마리가 선비에게 날아들었어요. 황새는 다짜고짜 선비의 가슴께를 향해 달려들더니 부리로 옷고름을 물어당겼지요. 선비의 저고리가 풀어 헤쳐지고 가슴이 환하게 드러났어요. 아니, 저놈의 황새가 무슨 짓이야? 곁에 있던 가족들과 하인들이 황새를 내쫓으려고 했어요. 황새는 잠시 사람들을 피해 하늘로 날아오르더니 다시 선비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이번에는 다른 황새들도 여러 마리 한꺼번에 날아들었지요.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황새가 너무 많아 막아낼 수가 없었거든요. 황새들은 선비의 가슴 이곳저곳을
부리로 쪼아댔어요. 아이고, 아야! 선비는 소리를 질렀어요. 황새들이 쪼아댈 때마다 선비의 온몸엔 발긋발긋한 자국이 생겼지요. 그 자국은 홍역을 앓는 사람 얼굴에 피어나는 열콧 같았어요. 얼마 동안 선비의 가슴을 쪼아대던 황새들이 모두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그제야 사람들은 선비에게 달려들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아유, 이 피멍 자국 좀 봐. 사람들은 소나무 주위를 날고 있는 황새들에게 주먹질을 해댔어요. 아, 시원하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구나. 사람들의 걱정과 달리 선비는 기지개를 켜며 기운을 되찾았지요. 얼음장같이 차가웠던 손발에도 따스한 피가 돌기 시작했어요. 누워있던 선비가 잠시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며 입을 열었지요. 갑자기 똥이 마렵구나. 엉덩이깨가 뻐근해 오더니 뱃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거든요. 선비는 개울가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선비가 올 때까지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황새를 바라보다가 선비가 사라진 숲속을 바라보다가 했어요. 아이, 시원하다. 이제 다 나았다. 선비가 기운을 차린 소리를 하며 숲에서 나왔어요. 거참 이상하네. 그렇게 금방 숨이 넘어갈 것 같더니 이게 무슨 일이람? 하인 중에 한 명이 궁금한 듯 선비가 똥을 싼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놀란 얼굴로 뛰어나왔지요. 나으리! 나으리! 무슨 일이냐? 기운을 차린 선비가 하인에게 물었지요. 예, 나으리께서 보신 똥이요. 똥이 왜? 아, 글쎄, 그 속에 구렁이 새끼들이 득실득실한데요. 그 놈들이 모두 누나를 무엇인가 쪼여 죽어 있어요. 놀란 선비는 숲속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정말 똥 속에 손가락만한 구렁이 새끼들이 여러 마리 죽어 있었는데 모두 눈이 멀어 있었어요. 아, 저 황새들이 은혜를 갚느라고 내 몸을 쪼아 구렁이를 죽였구나. 그렇다면 어제 내가 먹은 장어는 장어가 아니라 구렁이 고기였단 말인가? 선비는 고마운 마음이 황새를 쳐다보았지요. 황새들도 그런 선비의 마음을 아는지 기쁜 소리를 내며 선비 주변을 날아다녔어요. 황새 덕분에 목숨을 구한 선비는 그 뒤부터 늘 황새의 보금자리가 있는 개울가 바위에서 활을 쏘고 칼 다루는 연습을 했어요. 몇 년 뒤에 선비는 무가시험에 급제를 했어요. 선비는 기뻐하며 황새들을 찾아가 자신의 장원 급제를 알렸지요. 황새들도 기쁜지 선비의 머리 위를 신나게 날아다녔어요. 선비는 그 뒤로 벼슬이 높이 올랐어요. 하지만 선비는 늘 황새의 은혜를 생각해서 개울가 바위를 찾는 일을 잊지 않았답니다. 구렁이가 된 부자. 옛날 한 마을에 아들 하나씩을 둔 세 부모가 살고 있었어요. 또래 친구로 어울려 지내는 아들들 때문에 부모끼리도 가끔 아이들의 장래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만나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그날도 부모들은 함께 어울려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는데 한 아이의 아버지가 의견을 내놓았어요. 제게 한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말씀해 보시죠. 제가 잘 아는 유명한 절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절이 크거나 해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학문과 덕이 높은 스님이 계신 까닭이지요. 아이들을 그분 밑으로 보내 가르침을 얻게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허허, 참으로 좋은 생각입니다. 그려 저는 찬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그 절을 찾아갔어요. 스님, 전방지축인 저 녀석들을 부디 훌륭한 제목으로 키워주십시오. 부모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스님이 말했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공부를 마치는데 7년은 걸릴 것입니다. 그동안 아이들은 이곳에서 지내게 될 텐데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찾아오셔서는 안 됩니다. 제 말 아시겠습니까? 아들의 장례를 위한 일인데 10년인들 못 참겠습니까? 이날부터 세 아이들은 스님 밑에서 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얼마 동안은 집 생각에 혼자서 눈물을 훔치기도 했지만 공부를 마치기 위해 이를 악물고 참았지요. 그렇게 1년이 가고 2년이 지나고 마침내 약속했던 7년이 다 되었습니다. 학문이 깊은 스승 밑에서 배울 것을 다 배운 제자들은 모두 뛰어난 실력을 갖추게 되었어요. 공부를 마치고 절을 떠나는 날이 되자 스님은 이제 청년이 된 세 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의 소원을 물었어요. 너는 장차 무엇이 되고 싶으냐? 예, 저는 한양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그거야 어렵지 않지. 그럼 네 소원은 무엇이냐? 스승님, 저는 평양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평양감사. 그것도 될 수 있겠지. 그럼 마지막으로 넌 무엇이 되고 싶으냐? 저는 스승님과 같은 도승이 되어 불도를 닦고 싶습니다. 오, 그래. 그것도 좋은 생각이구나. 학문이 그만하면 도승도 될 수 있지. 모두들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거라. 세 청년인 스승에게 작별 인사를 드리고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어요. 부모들은 청년이 다 된 아이들을 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세 청년은 그 뒤로도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지요. 그리하여 몇 년 뒤에는 모두 각자가 원하던 대로 한양에서 제일 가는 부자와 평양 감사, 이름 높은 도승이 되었어요. 어느 날 평양 감사가 어디론가 행차를 하던 중이었어요. 어떤 스님 하나가 길 한복판에서 평양 감사를 태운 가마를 향해 공손히 절을 올렸어요. 이상하게 생각한 평양 감사가 가마꾼들을 멈추게 하고 말했지요. 웬 중이 길을 가로막고 섰는고. 평양 감사를 호의하던 나졸들이 뜻밖의 상황에 당황하여 스님을 길 옆으로 끌어내려 했어요. 그러나 스님은 꼼짝하지 않은 채 평양 감사를 향해 말했지요. 대감,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어린 시절 절에서 함께 글 공부를 했던 친구이옵니다. 대감께서 이쪽으로 행차하실 것을 미리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친구를 알아본 평양 감사가 반갑게 말했어요. 아니, 대사, 정말 오랜만이구려. 몰라봐서 정말 미안하게 되었소이다. 대사도 원하던 대로 꿈을 이루셨구려. 이 근처에 소승이 머무는 절이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가시지요. 평양 감사는 따라오던 나졸들을 근처 주막에서 기다리게 하고는 도승의 뒤를 따랐어요. 절은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도승은 평양 감사를 절로 안내한 뒤 첫 번째 문을 열어 보였어요. 그 문 안으로는 온갖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고 새들이 우짖는 봄 풍경이 펼쳐졌어요. 도승은 두 번째 문을 열어보였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초록의 잎들을 잔뜩 매달고 있는 나무들이 우거지고 천둥 번개가 치는 여름 풍경이 펼쳐졌어요. 또 한 문을 열자 온갖 곡식과 과일이 무르익고 단풍이 보기 좋게 물든 가을 풍경이 보였어요. 그리고 다시 또 한 문을 열자 흰 눈이 수북하게 쌓인 겨울 풍경이 펼쳐졌어요. 대감, 나는 이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자연과 버타며 더불어 살고 있지요. 더 이상의 욕심도, 근심, 걱정도 없습니다.
평양 감사는 도승이 된 옛 친구의 말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귀담아 듣고 싶을 만큼 관심도 없었고요. 왠지 어색한 기분에 다른 한 친구를 떠올리며 말했어요. 대사, 이 자리에 또 한 사람의 친구도 함께 했으면 좋았을 거 그랬소. 한양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고 싶다던 그 친구 말이오. 그러자 도승이 부적을 써서 휙 문 밖으로 던졌어요. 순간 쏴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평양 감사가 문 밖을 내다보자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어요.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눈물을 흘리며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어요. 평양 감사는 섬뜩한 느낌에 몸을 움츠리며 도승에게 물었어요. 대사, 저 구렁이는 어찌하여 눈물을 흘리며 이쪽으로 오는 거요? 놀라지 마십시오. 사실 저 구렁이는 우리의 옛 친구입니다. 한양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던 그 친구 말입니다. 아니 대사, 그게 정말이오? 평양 감사는 너무 놀라서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친구가 너무 욕심을 부리더니 결국 죽어서 구렁이가 되었지요. 아니, 그럼 그 친구가 이미 죽었다는 거요? 대감께서 이 절로 오신 지 벌써 4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감이 이 절에 도착했을 때에 소승이 문을 열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경치를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문 하나씩을 여는 동안에 10년의 세월이 흘렀지요. 결국 문 4개를 열었으니 모두 10년의 세월이 흐른 것이지요. 그동안 저 친구는 죽어서 저렇게 구렁이가 되었답니다. 지나친 욕심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왜 저리 슬피 우는 거요? 그건 지난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어서겠지요. 평양 감사는 막상 옛 친구의 그런 모습을 보자 안타까웠어요. 대사, 부탁이오. 옛정을 생각해서 저 친구를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시오. 그러자 도승은 다시 부적을 서서 문 밖으로 던졌어요. 그 순간 눈앞에서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구렁이가 허물을 벗고 인간의 모습으로 변한 거예요. 세 사람은 기뻐하며 서로를 얼싸안았지요. 그러나 도승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부자 친구가 진심으로 욕심을 버린 것인지 알아보아야 했어요. 그래서 부자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뒤곁에 가서 복숭아를 좀 따다 주시겠소? 천도 복숭아라는 것으로 그걸 먹으면 오래 살 수 있다오. 아마 나무에 꼭 세 개가 열려 있을 것이오. 부자 친구는 도승의 말대로 뒷곁으로 갔지요. 나무에는 먹음직스러운 천도 복숭아가 네 개 달려 있었어요. 오라, 대사는 분명 세 개라고 했는데 네 개가 열려 있네. 대사는 세 개인 줄만 알고 있는 모양이니 하나는 내가 먹고 세 개를 따가지고 가서 나눠 먹으면 되겠군. 아무도 모를 테니 뭐 어때? 욕심에 사로잡힌 부자 친구는 복숭아 한 개를 따먹었어요. 그리고는 나머지 세 개를 따서 친구들에게 가져왔지요. 아, 불사. 순간 도승의 낯빛이 어두워졌어요. 사실 도승은 복숭아가 네 개인 줄 알면서도 친구를 떠보기 위해 세 개라고 한 것이었거든요. 부자 친구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나타난 건지 눈에 본 듯이 환하게 보였어요. 도승은 모른 척하고 복숭아를 친구들과 하나씩 나누어 먹으며 말했지요. 이제 아쉽지만 헤어져야 할 시간이군요. 다들 각자의 터전으로 돌아갑시다. 그리하여 두 친구는 도승과 작별하고 산을 내려갔어요. 그런데 평양 감사가 얼마쯤 내려오다 뒤돌아보니 따라오는 줄 알았던 부자 친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평양 감사는 하는 수 없이 혼자 주막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평양 감사 앞에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따리를 튼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병양감사는 그 구렁이가 부자 친구라는 것을 직감으로 알 수 있었어요. 아니, 여보시게, 이게 웬일이오? 왜 또 구렁이 신세가 되었소? 대감, 다 내 욕심 때문이오. 대사를 속이고 복숭아를 하나 더 먹는 바람에 다시 구렁이가 되었소. 아니, 복숭아라면 모두 하나씩 나눠 먹지 않았소. 내가 뒷곁으로 가보니 복숭아가 내게 달려 있었소. 그래서 난 대사가 모르는 줄 알고 몰래 한 개를 먼저 따먹었다오. 대감은 부디 나처럼 욕심을 부리지 마오. 그 병양감사도 이제 그만두시오. 벼슬 욕심이니 돈 욕심이나 욕심이긴 마찬가지 아니겠소. 다시 구렁이가 된 친구의 말에 평양감사는 어떤 깨달음 같은 것을 얻게 되었어요. 친구의 말이 틀리지 않아. 따지고 보면 벼슬자리를 얻으려 했던 것도 다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심 때문이 아니었던가. 평양감사는 평양으로 돌아가면 당장 벼슬을 내놓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러나 평양감사가 산 아래에 내려왔을 때에는 주막집도 나졸들도 보이지 않았어요. 평양감사는 길을 지나던 사람을 붙잡고 주막집이 어디 있냐고 물었지요. 이보시오. 혹 이 근처에 있는 주막집과 나졸들을 보지 않았소? 분명히 이 근처인데. 주막집이요? 여기 있던 주막집은 이미 40년 전에 헐렸었지요. 어느 날 평양감사가 나졸들을 쉬게 하고는 어떤 중과 함께 절로 사라진 후에 평양감사를 찾는다고 소동이 일어나더니 문을 닫아버렸지요. 평양감사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렴풋이 그 까닭을 알 것 같았어요. 친구인 도승이 네 개의 문을 열었을 때 문 하나에 10년씩의 세월이 흘렀다는 말이 진짜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던 거예요. 구렁이가 된 지신. 경상도 하동 땅에는 금오산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금오산에는 바위들이 많은데 산 허리에 있는 커다란 바위에는 구멍이 나 있습니다. 구멍 속에 있는 네모 반듯한 동굴이 바로 별굴 달굴입니다. 옛날 이 동굴에는 별림과 달림 부부가 행복하게 살았어요. 별림은 키가 크고 잘생긴 젊은이였습니다. 힘으로는 아무도 당할 사람이 없을 만큼 천하 장사였고 용감하기 짝이 없었지요. 별림은 양쪽 겨드랑이에 금빛 찬란한 비늘이 있었습니다. 별림의 놀랄만한 힘과 용맹은 이 비늘에서 샘솟았지요. 달림은 하늘 아래 둘도 없는 빼어난 미인이었어요. 얼굴은 물론 목소리도 고왔고 마음결이 비단 같았습니다. 별림과 달림은 서로 뜨겁게 사랑했지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부부 금실이 좋았습니다. 하루는 별림과 달림이 바람을 쐬러 동굴을 나섰지요.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산에는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다투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달림은 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꽃다발을 만들려고 꽃을 거꾸로 다녔지요. 별림은 풀밭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늘이 올려다 보였어요. 하늘에는 구름이 한가하게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별림이 눈으로 구름을 보고 있을 때 언덕 아래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어요. 달림이었습니다. 별림은 불이 나게 언덕 아래로 뛰어내려갔어요. 달림이 풀숲에 쓰러져 있었지요. 여보! 별림은 달림을 안아 일으켰습니다. 달림의 발에는 피가 솟아나고 있었어요. 어찌 된 일이오? 가시나무에 찔렸어요. 산딸기를 따러 풀숲에 들어갔다가 상처가 깊구려. 피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어. 별림은 안타깝게 바라보다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약초를 키워봐야겠소. 아프더라도 잠시만 참으시오. 별님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달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별님의 손에는 약초가 지어져 있었어요. 별님은 약초를 돌로 짓이겨 그 집을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러자 피가 그치고 상처가 아무는 것이었어요. 달님이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이 약초가 무슨 약초죠? 동삼꽃이요. 어린아이 모양으로 생긴 산삼의 꽃이지. 어떤 사람들은 이 꽃을 신령님 꽃이라 부른다오. 그만큼 약효가 좋기 때문이지.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귀한 약초를 구해주셔서 제 상처가 다 나았어요. 앞으로는 조심하구려. 산속에는 가시나무뿐 아니라 무서운 짐승들도 많으니 해가 지기 전에 어서 돌아갑시다. 별님과 달님은 다정히 손을 잡고 동굴로 향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풀숲에서 튀어나왔어요. 땅속에 사는 지신이었습니다. 지신은 아까부터 풀숲에 숨어 달님을 훔쳐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신은 별님과 달님의 뒷모습을 보고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배 아파라. 잘나지도 않은 남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와 같이 살다니. 지신은 오래전부터 달님을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우연히 달님을 본 뒤로는 아무도 눈치 못 채게 달님 주위를 맴돌고 있었어요. 달님을 아내로 삼아야겠어. 그러려면 우선 별님을 없애야 하는데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지신이 이렇게 중얼거렸을 때였습니다. 자네 지금 뭐라고 했나? 별님을 없애야겠다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뒤돌아보니 잡신이었습니다. 잡신은 사람에게 불행을 안겨주는 못된 귀신이었어요. 지신이 말했습니다. 자네는 귀도 밝군. 내가 혼자 하는 말을 엿듣다니. 내가 듣기로는 자네가 사람에게 불행을 안겨주는 재주가 있다던데 내 고민을 풀어줄 수 있겠나? 자네의 고민이라면 달님을 아내로 삼고 싶은데 별님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 아닌가? 별님을 없애야겠는데 방법은 없고. 그렇다네. 좋은 방법을 알려준다면 자네에게 살해하겠네. 방법이야 찾으면 있지. 그런데 내게 살해하겠다는 말은 빈말이 아니겠지? 물론이야. 자네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네. 돈을 달라면 돈을 주고 땅을 달라면 땅을 주겠어. 그럼 내게 하동 땅을 주겠나? 하동은 지신이 아끼는 땅이었습니다. 잡신은 이 땅을 오래전부터 탐내고 있었지요. 지신이 말했습니다. 주다마다 당장 하동 땅을 내줄 테니 빨리 방법을 말해보게. 알겠네. 집신은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별님을 없애는 방법은 간단하네. 별님에게는 양쪽 겨드랑이에 금빛 비늘이 있거든. 이 비늘에서 힘이 솟아나고 있지. 그러니까 비늘만 없애면 별님은 기운이 빠져 죽고 말 걸세. 비늘은 어떻게 없애지? 그 방법도 알려줘야지. 말하려던 참이었네. 들어보게. 자네 힘으로는 도저히 비늘을 뗄 수 없을 것에. 비늘을 떼기도 전에 별님에게 당할 게 뻔하거든. 이럴 때는 주문을 외워서 비늘을 떼어야 하네. 천일 동안 다음과 같은 주문을 외우게. 비늘아 떨어져라, 비늘아 떨어져라. 그러면 별님의 양쪽 겨드랑이에 있는 비늘이 떨어질 걸세. 그날부터 지신은 땅속에 들어앉아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비늘아 떨어져라, 비늘아 떨어져라. 100일이 지나고 500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000일이 가까워지자 주문의 효과가 나타났어요. 별님은 사냥을 하기 위해 활을 어깨에 메고 산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저만치 솟은 바위 등에
산양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별님은 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살 하나를 메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활 시비를 당길 힘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온몸에 힘이 쭉 빠져 기운을 쓸 수 없네. 별님은 사냥을 포기하고 지부도 돌아왔지요. 날이 갈수록 기력은 점점 떨어져 갔습니다. 별님은 걸을 기운도 없어 외출할 수도 없었지요. 동굴 속에서 하루 종일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옷을 갈아입을 힘도 없었지요. 그래서 달님이 옷을 갈아입혀줘야 했습니다. 어느 날 달님은 별님의 옷을 벗기다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비늘이 떨어져요. 양쪽 겨드랑이에 붙어있던 금빛 찬란한 비늘들은 낙엽처럼 떨어졌어요.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 나도 죽을 때가 되었구나. 별님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즈음 지시는 땅속에서 나왔어요. 천일 기도를 마친 것입니다. 지금쯤 비늘이 모두 떨어졌겠지? 슬슬 동굴을 찾아가 볼까? 별님을 해치우고 달님을 데려와야지. 지시는 펄쩍 제주를 넘었습니다. 그러자 구렁이로 변했어요. 몸 빛깔이 황적색인 커다란 구렁이였습니다. 별님을 해치우는 데는 구렁이가 제일이지. 굵은 몸통으로 친친 감으면 더욱 힘을 못 쓸걸. 구렁이가 된 지시는 산길을 기어 올라갔어요. 그런데 동굴이 있는 바위에 거의 다 왔을 때였습니다. 어흥! 하고 크게 울부짖는 소리와 함께 바위돌만한 것이 구렁이를 덮쳤습니다. 그것은 호랑이였어요. 구렁이와 호랑이는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호랑이는 수호랑이였습니다. 남해 금산을 출발하여 이곳까지 달려왔는데 산신령이 보내서 온 것이었어요. 구렁이로 변한 지신을 물리치고 별님과 달님을 구해 죽어라. 산신령은 호랑이 한상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수호랑이는 암호랑이보다 먼저 출발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동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하지만 늦게 출발한 암호랑이는 하동 땅에 들어설 수 없었어요. 벼랑간 땅이 갈라지더니 커다란 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동 땅을 차지한 잡신의 지시였습니다. 구렁이가 된 지신과 수호랑이가 싸우는 것을 보고 암호랑이가 들어오지 못하록 일부러 강물로 막아버린 것입니다. 암호랑이가 합세하면 지신이 불리해질 것 같아서였지요. 구렁이와 수호랑이의 싸움은 좀처럼 끝나지 않았어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채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었습니다. 싸움이 길어지자 수세에 몰린 것은 수호랑이였어요. 암호랑이가 도와주러 올 줄 알고 초반에 힘을 너무 쏟은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수호랑이는 힘이 붙어 계속 밀리더니 끝내 구렁이에게 몸을 휘감기고 말았어요. 구렁이는 수호랑이를 해치운 뒤 천천히 별님과 달님이 있는 동굴로 다가갔어요. 구렁이는 동굴 속으로 들어와 별님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별님이 소리쳤어요. 저리 비켜라. 너는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기운이 없어 기어드는 목소리였습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데리고 살았다. 네 여자를 내가 데려가야겠다. 구렁이는 이 말이 끝나자마자 별님을 칭칭 감아 물어 죽였습니다. 여보! 달님이 흐느껴 울었어요. 구렁이는 달님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달님아, 나와 같이 가자. 너는 이 순간부터 내 아내다. 그러자 달님은 뒤로 주춤 물러서며 날카롭게 외쳤어요. 썩 물러가라, 이 흉악한 구렁아. 나는 남편 뒤를 따라가겠다.
달림은 이 말을 마침과 동시에 철쭉나무로 변해버렸습니다. 철쭉나무에는 연분홍 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구렁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구렁이는 넋이나간 듯이 철쭉나무를 바라보다가 슬그머니 땅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후 금호산에는 철쭉나무가 자라 빽빽하게 들어찼어요. 해마다 봄이 되면 철쭉나무에는 달림처럼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고 있답니다. 가난한 선비와 구렁이 여인.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집안이 워낙 가난해서 나이가 서른이 넘었는데도 장가갈 생각을 하지 못했지요. 그러나 선비는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항상 남을 생각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마음이 바른들 뭘 하겠어요. 당장 오늘 먹으면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가난한 살림이었으니 말이에요. 얘야, 이러다가는 우리 식구들 모두 길거리로 남게 생겼구나. 쌀독은 텅텅 비었는데 이젠 바느질 거리도 없고. 줄인 배를 움켜쥐고 책 읽는 시늉을 하는 선비 곁에서 나이 든 어머니가 조심조심 입을 열었어요. 그 옆에는 동생들이 배고픈 표정으로 선비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선비 아래로 올망졸망한 동생들이 네 명이나 있었지요. 선비는 어서 과거의 급제에 식구들을 배불리 먹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휴,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서야. 어머니는 꿰매고 있던 버선을 옆으로 치우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동안 싹바느질로 겨우겨우 끼니를 이어왔는데 요 몇 달은 그 일거리마저 떨어져 버렸거든요. 전들 뭔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선비는 멋쩍은 표정으로 어머니 얼굴만 바라보았어요. 그러지 말고 너하고 같은 서당에서 공부했다는 친구를 찾아가 보면 어떻겠니? 한양에서 높은 벼슬을 한다는데. 하긴 며칠 전에 편지가 오긴 했어요. 한번 찾아오라며. 선비도 친구를 떠올리며 그래 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주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거든요. 다음날 아침 일찍 선비는 집을 나섰어요. 어머니의 말대로 한양에 있는 친구를 찾아가 볼 셈이었지요. 굶주림으로 야윈 동생들 얼굴이 떠올라 선비는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하루 종일 걸어 지친 선비는 어둑어둑해져서야 어디서 하루 묵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니 깊은 산속이라 사람 사는 집을 찾을 수 없었어요. 이거 큰일 났네. 벌써 캄캄해졌는데 어디서 자고 간담? 선비는 바로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두리번거렸어요. 그런데 아주 멀리 작은 불빛이 하나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옳지, 저기 불빛이 있는 걸 보니 사람 사는 집인가 보군. 저 집에 가서 하룻밤만 묵어가야겠다. 선비는 더 부지런히 발을 돌려 불빛을 찾아갔어요.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선비가 대문 앞에서 소리를 질렀지요. 한참 뒤에 문이 열리더니 웬 여인이 한 명 나왔어요. 길 가는 나그네입니다. 날이 저물어 더 갈 수 없으니 하룻밤만 묵게 해주십시오. 선비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부탁을 했지요. 여인은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마지못해 입을 열었어요. 아녀자 혼자 사는 집이라 외간 남자를 들이기 힘듭니다. 선비는 이 집이 아니면 캄캄한 밤길을 헤매야 할 것 같아 다시 사정을 했어요.
그저 몸만 누우면 되니 아무 곳에서나 하루 자고 가게 해주세요. 선비가 딱해 보였는지 여인은 문을 열어주었어요. 정 그러시다면 누추한 곳이지만 들어오시지요. 선비는 고개를 숙여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얼마가 지났을까? 여인이 저녁상을 들고 들어왔지요. 그런데 저녁상이 그야말로 진수성찬이었어요. 시당하던 참이라 선비는 정신없이 음식을 먹었어요. 숙늉까지 마시고 나니까 갑자기 졸음이 몰려왔지요. 여인은 상을 내가고 이부자리를 펴주고는 건넌방으로 물러갔어요. 선비는 눕자마자 코를 골며 잠에 골아떨어졌어요. 다음날 선비가 잠에서 깨어난 것은 해가 하늘 가운데 떴을 때였지요. 이런, 이거 너무 늦었군. 어서 길을 떠나야 할 텐데. 선비는 후다닥 일어나 이부자리를 개고 짐을 챙겼어요. 막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여인이 들어와 선비에게 말했지요. 꼭 급히 가야 할 길이 아니라면 오늘 하루만 더 묵어 가시면 안 되겠어요. 헛간 문짝이 떨어졌는데 제 힘으로는 고칠 수가 없어서요. 여인의 말에 선비는 하룻밤 신세 진 것을 갚는다는 생각에 하루를 더 그 집에서 묵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에는 걸음을 저 내야 한다고, 그 다음 날에는 밭을 갈아야 한다고 하면서 여인은 선비를 붙들었지요. 결국 선비는 열흘이 넘도록 그 집에 머물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선비는 여인과 정이 들었고 마침내 함께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선비의 마음속에선 언제나 집에 두고 온 어머니와 동생들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오늘도 줄임배를 움켜쥐고 울고 있겠지. 동생들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선비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서방님,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세요? 여인이 선비의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당신도 아시다시피 내게는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님과 동생들이 있어. 내가 떠날 때 며칠을 굶고 있었는데 이젠 굶주려 죽었을지도 모르. 선비의 말을 듣고 여인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지요. 걱정 마세요. 제가 이미 며칠 전에 쌀과 돈을 보냈거든요. 선비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말도 하지 않았는데 여인이 알아서 식구들을 보살펴 주었다니 놀랄 수밖에요. 선비는 마음속으로 여인이 너무나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비는 여인의 집에서 몇 달을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집에 두고 온 가족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선비는 고향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그리워 한숨을 내쉬곤 했지요. 그런 선비의 모습을 보고 여인이 말했어요. 서방님, 그렇게 한숨만 쉬지 말고 내일은 고향에 한번 다녀오세요. 그 말을 들은 선비는 뛰듯이 기뻤어요. 다음날 선비는 고향에 향해 떠났지요. 여인은 선비에게 푸짐한 음식을 싸주고 돈도 넉넉하게 주었지요.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된 선비는 부지런히 발길을 재촉했어요. 하루 종일 걸어 고향으로 돌아온 선비는 자기 집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집은 어디 가고 웬 기와집이람? 선비네 집은 원래 다 무너져가는 초가집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집이 있던 자리에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리둥절해하던 선비는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성큼 들어섰어요. 이제 오니? 형님, 그동안 별일 없으셨지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선비를 보더니 맨발로 달려 나와서 반겼지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 집이 어떻게 이렇게 으리으리하게 되었습니까? 선비는 어머니와 동생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지요.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글쎄, 한양에 산다는 이 친구가 금은 보하며 온갖 재물을 보내주어서 이렇게 큰 집을 짓고 살게 되었단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서 선비는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한양에 가지도 않았는데 친구가 돈을 보내줄 까닭이 없지요. 아, 아마도 그 여인이 보내준 것인가 보구나. 선비는 여인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도 고마웠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어머니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으니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이처럼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선비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있다 입을 열었어요. 굶어 죽게 생긴 우리가 이렇게 길을 펴고 살 수 있는 것도 다 그 사람 덕분이 아니겠느냐. 오히려 우리가 고맙구나. 이왕 이렇게 된 것 언제 나를 잡아 그 사람을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너라. 정식으로 혼인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어머니의 말을 들은 선비는 비로소 마음이 놓였어요. 동생들은 그동안 배불리 먹어서인지 살이 포동포동하게 오른 얼굴이었지요. 어머니도 이제는 싹 바느질을 그만두고 집안 살림만 하며 행복해했지요. 선비는 그런 가족을 보자 마음이 더없이 편안해졌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지요. 하루는 아침을 먹고 책상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어머니가 선비 곁에 앉아 말했어요. 네가 집에 돌아온 지 꽤 지났구나. 네가 없는 동안 그 사람은 얼마나 너를 기다리고 있겠느냐. 이렇게 잊지 말고 내일이라도 당장 그 사람을 데리고 오너라.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지 않느냐. 어머니의 말을 들은 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어머님. 그럼 내일 당장 길을 떠나겠습니다. 다음날 선비는 집을 나섰어요. 산속의 여인을 찾아가는 길이지요. 어서 가서 그 사람을 데려다 정식으로 혼인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자 발걸음이 저절로 가벼워졌어요. 부지런히 걸음을 재촉했지만 워낙 먼 길이라 여인의 집 가까이 왔을 때는 이미 한밤중이었어요. 하지만 마침 보름달이라 달빛이 환하게 비쳐서 길을 잃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여인의 집 가까이에 있는 커다란 오동나무 곁을 지날 때였어요. 나무 밑에 머리가 하얗고 수염도 하얀 노인이 앉아있다가 선비를 보고 말을 걸었어요. 자네 지금 어디 가나? 한밤중에 웬 노인이 불쑥 말을 거나 이상했지만 선비는 공손히 대답을 했지요. 예, 저 산 넘어 외딴 집에 갑니다. 허허, 가지 말게. 난데없는 말에 선비는 어이가 없었어요. 왜 그러십니까? 저는 꼭 가야 합니다. 허허, 이 사람아, 가지 말래도 그 여자는 구렁이야. 구렁이, 그 여자가 자네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아닐세. 자네 식구들을 잡아먹으려고 도와주는 척하는 거야. 오늘 저녁에 자네부터 잡아먹고 자네 집에 가서 어머니와 동생들도 잡아먹을 거야. 한 집안 사람들을 모두 잡아먹으면 그 여자는 용이 돼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거든. 그럴 리가요. 그토록 착한 사람이 구렁이라니요? 노인의 말에 선비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허허, 이 사람아. 내 말을 못 믿겠나. 그럼 그 집에 도착해서 담을 넘어가게. 그 여자 방에 몰래 다가가서 문틈으로 들여다보면 내 말이 들림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노인의 말에 깜짝 놀란 선비가 물었어요. 잡아먹히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 있지. 방을 엿본 후에 다시 담을 넘어와서 대문으로 들어가게.
아마 그 여자가 한상 떡 벌어지게 차려줄 거야. 밥상을 받으면 저 숟가락을 퍼서 그 여자에게 뿌리게. 그러면 구렁이는 죽어버릴 테니까. 선비는 노인과 헤어져 여인의 집에 도착했어요. 선비는 막 대문 앞에서 여인을 부르려다가 노인의 말이 생각나 담을 넘었지요. 집안은 쥐죽은듯 조용했어요. 선비는 살금살금 문틈으로 다가가 들여다보았지요. 그랬더니 방 한가운데 촛불이 일렁이고 있는데 통나무보다 더 굵고 커다란 구렁이가 혀를 날름날름 대며 또아리를 틀고 있었어요. 아, 그 노인 말이 맞구나. 저 여인이 구렁이였다니. 놀라 한동안 어쩔 줄을 모르던 선비는 다시 노인의 말대로 담을 넘어와 대문에서 여인을 불렀지요.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아이고, 어서 들어오세요. 먼 길 오시느라 힘드셨지요. 여인이 버선발로 달려나와 선비를 맞았어요. 시장하시지요. 얼른 저녁상 보아올게요. 얼마 후 여인은 저녁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지요. 상위에는 온갖 반찬이 가득했어요. 그야말로 진수성찬이었지요. 어서 드시지요. 하루 종일 오시느라 몹시 힘드셨죠? 여인은 선비 곁에 붙어앉아 숟가락을 들어주기도 하고 좋은 반찬을 선비 앞으로 옮겨놓기도 했어요. 선비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푹 퍼지요. 그러고는 여인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았어요. 여인은 선비의 숟가락에만 눈길을 주고 있었지요. 잠시 망설이던 선비는 눈을 질끈 감고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입안 가득 밥을 넣고 씹기 시작했지요. 여인은 그러는 선비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선비가 밥을 다 먹고 상을 물리자 여인이 선비 곁에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서방님, 왜 제게 밥을 뿌리지 않으셨어요? 여인의 말에 선비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소? 오시다가 노인 한 분을 만났지요. 선비는 깜짝 놀랐어요. 그것까지 알고 있었구려. 여인이 선비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예, 그 노인 말대로 저는 구렁이랍니다. 그 노인은 지내고요. 둘 중에서 인간의 믿음을 먼저 얻는 쪽이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답니다. 제가 먼저 서방님의 믿음을 얻을 것 같으니 그 노인이 저를 죽이려고 그런 말을 한 것이랍니다. 그런데 왜 서방님께서는 그 노인 말을 듣지 않으셨나요? 사실 나도 노인의 말을 듣고 당신에게 밥을 뿌릴까 생각했소. 하지만 당신이 우리 식구들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생각하니 그럴 수가 없었소. 당신이 우리를 잡아먹고 하늘로 올라가면 당신에게 참 좋은 일이오. 또 우리 식구들은 당신 덕분에 편안하게 먹고 살았으니 은혜를 갚는 일도 되고 말이오. 그래서 밥을 뿌리지 않은 거요. 그 말을 들은 여인은 일어나더니 선비에게 큰 절을 했어요. 서방님, 고맙습니다. 저는 서방님 덕분에 이제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서방님과 서방님 가족을 늘 보살펴 드릴게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여인이 말을 마치자 갑자기 휙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방안 가득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여인은 구렁이가 되었다가 다시 용으로 변했어요. 용이 된 여인은 고맙다는 듯 몇 번이나 선비에게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하늘로 올라갔지요. 정신을 차린 선비가 주위를 둘러보니 여인이 살던 집은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집이 있던 곳에는 커다란 바위만이 남아 있었지요.
바위 아래에는 여인이 선비에게 남겨준 온갖 금은 보화가 놓여 있었어요. 선비는 여인이 올라간 하늘을 향해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했어요. 그러고는 금은 보화를 싸들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구렁이 여인이 준 돈으로 잘 살게 된 선비는 살림 걱정 없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과거에 급제를 하였어요. 벼슬도 높이 올라가 남부러울 것 없이 되었지요. 그러나 선비는 늘 구렁이 여인의 도움을 잊지 않고 해마다 구렁이가 하늘로 올라간 날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지냈답니다. 장가가는 구렁이. 옛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큰 부자는 아니어도 부지런히 일하여 남부럽지 않게 살았으나 자식이 없는 게 큰 걱정이었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만 낳게 해주십시오. 할머니는 비록 늙었으나 실망하지 않고 날마다 산신령님께 빌었습니다. 할머니의 정성에 산신령님도 감동했는지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할머니는 부지깽이가 입안으로 쑥 들어오는 꿈을 꾸고 난 뒤에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열 달 동안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지요. 나이 많은 할머니여서 잘못되진 않을까 걱정했으나 무사히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기를 본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너무 끔찍해서 고개를 돌리고 말았지요. 해그머니, 이게 어찌 된 일이오? 할머니가 낳은 것은 귀여운 아기가 아니라 시커먼 구렁이였어요. 할머니는 비록 자기가 낳은 구렁이지만 너무나 징그러워 방에서 기를 수가 없었습니다. 망태기에 넣어 부엌 구석에 숨겨놓고 길렀지요. 할머니는 남이 알까봐 두려워서 집 밖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자주 가서 일을 해주는 부잣집 딸 셋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아기가 얼마나 귀여운지 보고 싶어서 왔어요. 어서 들어오너라. 할머니는 이렇게 말은 했으나 어찌할 바를 몰라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어요. 아기는 어디 있어요? 부잣집 딸들은 이상하다는 듯이 방 안을 둘러보며 물어보았습니다. 아기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아기를 잠깐 이웃집에 맡겼다고 거짓말을 할까 생각했으나 차마 속일 수가 없었지요. 저 부엌에 있는 망태기 안에서 놀고 있단다. 맨 먼저 부엌으로 들어가서 망태기 안을 들여다본 첫째 딸은 기겁을 하여 도망치듯 뛰어나왔습니다. 아, 징그러워. 둘째 딸은 구렁이를 보자 부지깽이로 쿡쿡 찔러 보고는 중얼거리며 나왔습니다. 아이고 끔찍해. 구렁이를 낳다니. 그러나 셋째 딸은 구렁이를 보고 몹시 반가워했지요. 아이 가엾어라. 이렇게 귀여운 구렁이 도련님을 천대하다니. 또 놀러 올 테니 잘 있어. 셋째 딸은 구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귀여워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구렁이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 어른이 되었어요. 어느 날 구렁이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부잣집 셋째 딸에게 장가 보내주세요. 할머니는 어이가 없어 한숨이 저절로 나왔지요.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는구나. 네가 멀쩡한 총각이라도 어림없는 소린데 하물며 부잣집 어른의 귀한 딸을 구렁이인 너에게 시집 보내겠느냐? 하지만 구렁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할머니 치맛자락을 붙잡고 졸라댔습니다. 어머니, 거절당하더라도 말이나 한번 해보세요. 구렁이는 고집을 굽히지 않고 날마다 간청했습니다. 할머니는 하는 수 없이 부잣집 마님을 찾아가서 청혼을 했지요. 할머니, 단단히 미쳤군요. 귀한 딸을
구렁이 아들에게 시집 보내라니 말이 돼요? 그런 소리 하려면 우리 집에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아요. 할머니는 풀이 죽어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구렁이 아들은 호통만 맞고 온 어머니 속도 모르는지 계속 졸랐어요. 어머니, 내일 다시 한번 가보세요. 10번 찌고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잖아요. 할머니는 구렁이 아들이 보채는 바람에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부잣집에 가서 청혼을 했지요. 그러자 하루는 부잣집 마님이 장난삼아 세 딸을 불러들였습니다. 먼저 첫째 딸에게 물었어요. 너 구렁이에게 시집 가고 싶지 않느냐? 어머니, 농담이라도 그런 말씀 하세요. 구렁이에게 시집 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첫째 딸이 펄쩍 뛰자 이번에는 둘째 딸에게 물었습니다. 징그러워 보기조차 싫은데 무슨 당치도 않은 말씀이세요? 구렁이란 말만 들어도 끔찍해요. 둘째 딸도 펄쩍 뛰자 부잣집 마님은 셋째 딸도 첫째나 둘째 딸과 똑같은 대답이 나올 줄 알고 물어보았습니다. 셋째야, 네 생각은 어떠냐? 어머니, 저는 구렁이 총각한테 시집가고 싶어요. 부잣집 마님은 뜻밖의 대답을 듣고 어리둥절했으나 장난삼아 한 말인 줄 알았습니다. 셋째야, 어머니를 놀리려고 거짓말을 하면 되겠니? 너같이 예쁜 애가 구렁이에게 시집가겠다고? 거짓말이 아니에요. 전 구렁이 총각과 꼭 결혼하고 싶어요. 뭐라고? 부잣집 마님과 언니들은 입을 벌린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있었습니다. 셋째 딸의 고집도 구렁이와 다를 바 없었지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부잣집 마님은 셋째 딸의 생각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구렁이에게 시집 보내기로 허락했지요.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구렁이와 혼인한다는 소문이 퍼져서 구경꾼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지요. 사모간대를 갖춘 구렁이 신랑은 초래청에 기둥을 하나 세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둥 끝에 기어 올라가서 신부와 절을 주고받으며 예식을 마쳤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신기한 혼례식을 지켜본 사람들은 구렁이와 사람이 어떻게 한 이불 속에서 살 수 있을까 고개를 갸웃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첫날 밤이 되었어요. 신방에 들어가자 구렁이 신랑은 색시에게 부탁했습니다. 가마솥에 물을 가득 부어 따뜻하게 데워주세요. 색시는 구렁이 신랑이 부탁한 대로 부엌에 들어가 물을 데워주었어요. 구렁이 신랑은 방문을 열고 나가 가마솥 안으로 들어가 목욕을 하였습니다. 아, 누구세요? 색시는 깜짝 놀라 일어나며 소리쳤지요. 목욕을 하고 들어온 신랑은 구렁이가 아니었습니다. 키가 헌칠하고 얼굴이 잘생긴 젊은이였기 때문입니다. 쉿, 놀라지 마세요. 구렁이 신랑이 바로 나랍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 자리에 앉으세요. 늠름한 신랑은 넋을 잃고 서 있는 섹시의 손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나는 원래 하늘나라 왕자입니다. 잘못을 저질러 벌을 받아 구렁이가 되어 땅이 세상으로 기왕 왔지요. 밤에는 허물을 벗고 사람이 되지만 날이 밝으면 다시 구렁이가 된답니다. 하지만 100일이 지나면 나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 당신과 평생 동안 살 수 있어요. 그때까지는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색시는 구렁이 신랑의 부탁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구렁이에게 시집 보낸 것을 안타깝게 여겨 딸이 사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던 친정 어머니에게 그만 들키고 만 것입니다. 날이 밝자 친정 어머니는 셋째 딸을 찾아와 야단을 쳤습니다. 구렁이 신랑은 어디에 두고 외간 남자와 한방에 있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비록 구렁이라도
네 신랑이라는 것을 명심해라.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용서하지 않겠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셋째 딸은 어머니를 속일 수 없어 비밀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색시가 약속을 어기자 구렁이 신랑은 밤이 되어도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렁이 신랑은 얼마 가지 않아 색시와 친정어머니의 착하고 올바른 마음씨 감동하게 되었지요. 다시는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는 색시의 다짐을 받은 다음 구렁이는 허물을 벗고 진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잘생긴 신랑이 색시방에서 나오자 온 마을에 소문이 퍼져서 모두들 놀라고 신기하여 야단법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색시의 두 언니는 좋은 신랑감을 막내에게 빼앗겼다고 배를 끙끙 앓았습니다. 어느 날 구렁이 신랑은 과거를 보러 서울로 떠나게 되었어요. 신랑은 사람이 될 때 벗은 구렁이 허물을 색시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급제하여 돌아올 때까지 이 허물을 잘 보관해 주시오. 만약에 이 허물이 없어지면 나는 집에 돌아올 수 없게 되니까요. 신랑은 색시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집에 떠났지요. 색시는 소중한 구렁이 허물을 장롱 속 깊숙이 넣어두었으나 혹시 도둑이 될까 걱정되어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주머니에 넣어서 늘 치마끈을 매달고 다녔습니다. 하루는 언니들이 놀러왔다가 막내의 치마끈에 찬 복주머니를 보고 물었습니다. 셋째야, 복주머니에 무엇이 들었기에 늘 차고 다니니? 값비싼 보석인 모양이지? 아무것도 아니야. 셋째가 보여주지 않자 더 궁금해진 언니들은 와락 달려들어 복주머니를 빼앗아 가서 풀어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아이고, 징그러워. 구렁이 허물이 나오자 언니들은 기겁을 하여 화룻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안 돼, 타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색시가 다급히 집어내려 했지만 구렁이 허물은 이미 활활 타버린 뒤였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색시는 땅을 치며 통곡했어요. 과거를 보러 간 구렁이 신랑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조차 없었지요. 기다리다 지친 색시는 신랑을 찾아 나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몸으로 혼자서 먼 길을 간다는 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색시는 궁리 끝에 머리를 빡빡 깎아 스님으로 변장했지요. 머리에 삿갓을 쓰고 벼랑을 메고 집신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염주와 목탁을 들고 길을 나서니 영락없는 스님이었지요. 색시 스님은 신랑이 과거를 보러 간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알아보던 끝에 과거를 보던 한 선비가 갑자기 머리를 감싸고 온몸을 떨다가 미친 듯이 산속으로 달려갔다는 소문을 들었지요. 우리 신랑이 틀림없어. 허물이 타는 순간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그랬을 거야. 색시는 산속으로 들어가 신랑을 찾아 헤맸습니다. 마침 까마귀 떼가 나무 밑에 모여들어 까악까악 소리치고 있었지요. 가까이 가보니 죽은 짐승의 몸뚱이에 우글거리는 구더기를 잡아먹으려고 온 것입니다. 색시는 큰 소리로 물었어요. 까마귀야, 까마귀야, 키가 훤칠하고 얼굴이 잘생긴 우리 신랑 구렁이 선비님을 보았니? 안 보았지. 이 구더기를 모두 흐르는 물에 옷같이 깨끗이 씻어주면 가르쳐주지. 색시는 까마귀가 시키는 대로 구더기를 산골짜기에 흐르는 물로 옷같이 깨끗이 씻어주었습니다. 그러자 까마귀가 말했어요. 저 길로 가서 멧돼지에게 물어보면 가르쳐 줄 거야. 까마귀가 가르쳐 준 대로 가보니 멧돼지가 칡뿌리를 캐고 있었습니다. 멧돼지야, 멧돼지야, 키가 훤칠하고 얼굴이 잘생긴 우리 신랑 구렁이 선비님을 보았니? 안 보았지.
이 치꾸리를 다 캐어. 흙을 털어 껍질을 벗겨주면 가르쳐주지. 색신이 멧돼지가 시키는 대로 치꾸리를 캐어 흙을 털고 껍질을 벗겨주었습니다. 그러자 멧돼지는 산골짜기로 내려가서 빨래하는 할머니에게 물어보라고 알려주었어요. 멧돼지가 가르쳐 준 길로 내려가니 등이 굽은 할머니가 빨랫감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방망이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키가 훤칠하고 얼굴이 잘생긴 우리 신랑 구렁이 선비님을 보셨나요? 안 보았지. 검정 옷은 희게 빨고 흰 옷은 검게 빨아 보송보송하게 말려주면 가르쳐주지. 색시는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빨랫감을 다 빨아 말려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저 아래로 내려가서 논을 가는 농부에게 물어보면 가르쳐줄 거야. 가르쳐주는 길로 내려가 보니 늙은 농부가 논을 갈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키가 훤칠하고 얼굴이 잘생긴 우리 신랑 구렁이 선비님을 보셨나요? 안 보았지. 이 논을 다 갈고 모를 신고 김을 메어 다작을 하고 방아를 찧어 하얀 쌀밥을 지어주면 가르쳐주지. 색시는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길을 따라 한참 가니까 학 한 마리가 푸드덕거리고 있었습니다. 다가가서 보니 한쪽 다리를 다쳐 피를 흘리고 있었지요. 아이, 가엾어라. 얼마나 아플까? 색시는 옷자락을 찢어 상처를 싸매어 주었어요. 색시 스님 고마워요. 어서 내 등에 타세요. 색시가 하계 등에 타자 학은 훨훨 날아서 산 중턱에 뚫린 작은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정말 아름답구나. 색시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굴 속의 언덕에는 온갖 꽃들이 피어 있고 하늘에서는 이름 모를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풀밭에서는 소와 말과 양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허이 허이 새들아, 곡식 좀 그만 까먹어. 우리 주인 구렁이 선비님이 드실 거란다. 색시는 아이들이 새를 쫓는 소리를 듣고 귀가 번쩍 뜨여 달려갔습니다. 얘들아, 구렁이 선비님 집이 어딘지 가르쳐 주겠니? 안 돼요. 우리 아씨마님이 절대로 가르쳐 주지 말라고 당부했거든요. 색시는 한 아이에게 금가락지를 빼어주며 구슬려서 겨우 구렁이 선비님 집을 알아내었습니다. 찾아가 보니 으리으리한 기와집이었어요. 색시는 대문 앞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시주를 하라고 불경을 외웠습니다. 이윽고 예쁜 아가씨가 쌀 한 대박을 가지고 나와 시주를 했지요. 색시 스님은 바랑에 쌀을 받다가 일부러 기울여 땅바닥에 몽땅 쏟아버렸어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색시는 손으로 쌀을 한 톨씩 주워 담았습니다. 아가씨가 한꺼번에 쓸어 담으라고 비를 가져왔지만 색시는 거절했어요. 부처님께 바치는 귀중한 쌀을 비로 쓸어 담아서야 되겠습니까? 색시는 일부러 시간을 끌어 날이 어두워지면 하룻밤 묵으면서 구렁이 선비를 만나보려는 속셈이었어요. 색시가 흩어진 쌀을 한 톨씩 주워 담다 보니 날이 저물었습니다. 색시는 아가씨에게 청하여 기와집 안채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색시는 잠이 오지 않아 마루에 앉아 밝은 달을 쳐다보며 구렁이 신랑 생각에 잠겨 있었지요. 그런데 저쪽 사랑채에서 노랫소리가 은은히 들려왔습니다. 달아달아 밝은 달아, 그리운 새색시 환히 비추어 외로운 내 마음 밝혀주오. 노래를 들은 색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온갖 고생을 하며 찾아 나선 그리운 구렁이 신랑의 목소리였으니까요. 색시는 신랑의 노래에 대답이라도 하듯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달아달아 밝은 달아, 구렁이 신랑 환히 비추어 외로운 내 마음 밝혀주오. 이 노래를 들은
구렁이 선비는 색시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고 버선발로 달려왔습니다. 색시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구렁이 선비는 색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색시, 왜 나와의 약속을 어겨서 서로 헤어지게 했나요? 정말 안타깝군요. 제가 약속을 어긴 게 아니라 언니들이... 색시는 사실대로 털어놓았지요. 두 사람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사이에 어느덧 날이 밝았습니다. 구렁이 선비는 한참 망설이다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색시, 용서해 주시오. 사실은 이 땅속 나라에 와서 다른 색시와 결혼하였답니다. 어찌하면 좋을지 나도 모르겠어요. 구렁이 선비는 죄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낮에 시주살을 준 아가씨가 바로 새로 결혼한 여자였어요. 색시는 자기가 정식으로 결혼한 본 색시라 해서 아가씨를 그냥 쫓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가씨와 단둘이 만나 의논한 끝에 둘이서 내기를 하여 이기는 사람이 구렁이 선비와 살기로 약속을 했지요. 먼저 남학신을 신고 산골짜기 물을 물동이에 가득 길어오는 내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둘이 똑같이 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길어와서 판가름이 나지 않아 다시 겨루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참새떼가 앉아있는 나뭇가지를 그대로 꺾어오는 시합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두 사람 모두가 한 마리도 날려보내지 않고 참새떼가 앉아있는 나뭇가지를 그대로 꺾어와서 승부를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주 어려운 시합을 내걸었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호랑이의 눈썹을 한 줌 뽑아오기로 했습니다. 색시와 아가씨는 집을 나와 호랑이들이 있는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색시는 산속을 여기저기 헤매 다녔으나 호랑이는 보이지 않고 쓰러져가는 오막살이 한 채만 눈에 띄었습니다. 색시는 호랑이가 있는 곳을 물어보려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방에서는 머리가 허옇게 센 할머니가 배를 짜고 있었어요. 할머니, 어디에 가면 호랑이를 만날 수 있나요? 호랑이를 만나서 뭘 하려고 그러시오? 저는 호랑이 눈썹을 한 줌 뽑아 가야만 합니다. 할머니, 제발 도와주십시오. 색시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염주를 굴리며 애원하듯이 말했습니다. 허허, 이를 어쩌지? 나는 보다시피 늙어서 눈썹이 다 빠져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꼭 필요하다면 내 아들로 눈썹을 뽑아주는 수밖에 없겠는걸. 색시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귀가 번쩍 뛰어 고개를 든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할머니의 치마 밑으로 누런 호랑이 꼬리가 삐죽이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어요. 색시, 어서 배틀 뒤에 숨으시오. 우리 아들놈이 오고 있어요. 할머니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쾅쾅 소리를 내며 덩치 큰 호랑이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방 안에서 사람 냄새가 나요. 쿡쿡. 호랑이가 킁킁거리며 배틀 가까이 다가오자 할머니는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예, 이놈아, 우리 집에 사람이 어디 있어? 늙은 네 어미 냄새겠지. 그런데 지저분하게 눈썹에 웬 풀잎을 붙이고 다니냐? 할머니는 아들 호랑이의 눈썹에 붙은 것을 털어주는 척하면서 눈썹을 한 줌 싹 뽑고는 소리쳤습니다. 어서 나가서 사냥이나 하고 와. 호랑이가 나가자 할머니는 색시에게 호랑이 눈썹을 내주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색시는 호랑이 눈썹을 손에 꼭 쥐고 돌아왔어요. 그러나 아가씨는 저녁때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돌아오지 않자 구렁이 선비는 산속에 들어가서 호랑이 굴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한 굴 앞에 찢겨나간 아가씨의 옷조각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안타깝게도 호랑이 눈썹을 뽑으려다가 사난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것입니다. 마지막 4개에서 이긴 색시는 구렁이 선비와 땅속 나라에서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